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리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탐심인데요. 그림을 보면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부자의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얼굴도 부자 쪽으로 돌려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앉은 배심원들은 서로 이해득실을 따질 뿐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탐심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과시하려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가 정말 심하거든요. 홈쇼핑 채널을 절대 틀어놓으면 안 돼요. SNS와 같은 사회문화가 사람들의 비교의식을 부추기고 탐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만 내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손에 더 움켜쥐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말과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죠. 이게 과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포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말들 흔히 하죠. 뭐 천민 자본주의 혹은 졸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안 돼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진 경우죠. 사실 탐욕이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 은퇴하신 분이죠. 이미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믿을까, 믿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창피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0만 평입니다. 180만 평의 부지 위에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무엇을 자랑했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자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때 3부제 수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는 그 당시에 180억을 들여서 국회의사당을 짓고 한 번도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한 적이 없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놓고 자랑한 것이 노벨상보다 상금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교회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목회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알맹이가 없이 겉모양들을 가지고 점점 탐심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자족하세요? 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 들으면서 쭉 갈 테니까. 우리들이 자족하면 경건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우리는 허세를 가지고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능력이 있어서 명품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데 명품을 사기도 하고 명품이 살 돈이 없으면 짝퉁을 사기도 하는 거죠. 예,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명품 짝퉁이 확 드러났죠. 이렇게 가방을 쓰고 왔든지 이렇게 가방을 싸고 왔든지.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한 런던에 백만장자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재계 서열에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이게 모든 죄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을 왜곡하고 우리의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용혜원 목사님이 그 욕심에 대해서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길을 갔다가 길가에서 요술램프를 발견합니다. 요술램프를 발견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비벼야죠. 비비면 뭐가 나와요?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이 나오더니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에게는 소원이 세 개나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당장 돈이 필요하고 이 청년에게는 여자가 필요했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낸 거죠. 아, 그래, 한 번에 얘기하자.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낚시꾼이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그 고기가 황금빛 찬란한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고기가 이 낚시꾼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낚시꾼이 욕심이 난 거예요. 다섯 가지 소원 들어주면 풀어주지. 근데 물고기가 나는 세 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줘요. 절충을 한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풀어주지. 그랬는데 물고기가 나는 세 가지밖에 소원을 못 들어줘요.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세 가지만 들어줘. 그러는데 그 순간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렸대요.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욕망인데 이게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탐심은 늘 우리들에게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비도 오고 꿀꿀한데? 네. 어떤 부부가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동갑내기 부부인데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30년째 되는 결혼기념일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사가 촥 그 비행기 티켓과 숙박권을 딱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보고 감동했죠. 되는구나. 근데 이 천사가 남편에게도 무슨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내 아내하고 30년을 사는데 나는 동갑내기 아내하고 살았는데 난 소원이 30년 어린 여자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남자가 갑자기 90살이 되어서 60살 난 아내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욕심, 더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우스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더 원하는 탐심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꾸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탐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이 있고 부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vil desire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욕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모든 욕망들이 그렇듯이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루는 것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능을 주셨는데 무엇을 바라는 이 본능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탐욕스럽게 악한 욕망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욕망을 좋은 쪽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과 비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탐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탐욕의 정체 중에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할 때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그리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탐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제가 잘난 척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잘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것 중에 뭐냐면 멋진 명언을 많이 한 거였죠. 저는 그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남긴 명언 중에 제일 멋진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면 이거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기억나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들에게 선악이 보이는데 선악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탐욕인 거죠. 이건 제가 뭐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대통령제를 보면서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순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는 순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인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권력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든 어떤 국회의원을 뽑든 누가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탐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한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탐욕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탐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어제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재물을 담당하는 저희 교회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 계약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집을 파는 사람이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운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은 그 집값 1억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계약을 못합니다. 저희는 교회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깝지만 잘했다. 우리들에게 욕심이 생기면요, 때로 우리들이 돈을 취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 욕심을 취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목회자에게 탐욕이 들어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어버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탐욕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탐욕의 정체는 부족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제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인들하고 상호 이게 피드백을 한다 그랬죠. 한 교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런 묵상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화점에 갔더니 의심할 정도의 가격으로 신발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 발에 맞는 사이즈로 골라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신발들로 가득한 것을 보았고 또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색의 신을 사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신발을 언제 어떻게 다신지 내 발이 진해도 아니고
그때 누가복음 12장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도전인데요. 내가 오늘 먹는 것과 입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고백하는가? 이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이 평범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에게 탐욕이 찾아옵니다. 탐욕.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인간들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시험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를 통해서예요.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가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어떻게 거두어 드리려고? 너희들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먹을 것 말고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셨는지 알아요? 아침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며 이 만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치를 쌓아놓으면 첫 번째 거둬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내가 거둬드렸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야.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탐욕적인가 아닌가,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루에 세 번 하는 식사 기도겠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세요. 정말 감사하게 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 하세요. 전 요즘 저에게 좀 습관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식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할 때는 제가 짧게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식사 기도를 할 때 요즘 진짜 간절하고 감사하게 기도해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한 끼를 먹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가 이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 이것이 우리들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에노스. 이런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참 우리 읽으면서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죠. 뭐 이미 나왔으니까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종근당 그 회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갑질을 했다는 거죠. 뭐 호식이 치킨 그 회장이 젊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슨 뭐 피자의 프랜차이즈에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탐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번도 이 인류 역사는 공의에 대한 문제를 공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제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받는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큰아들이 유대율법에 의하면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가지게 된 이 형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게 아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공평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어떤 제도도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시도들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물리쳐라. 저는 이 사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세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가맹점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덜 벌 생각을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주지 못할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것들이 하청업체들에게, 조금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조금 이익을 덜 남기고 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할까?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탐욕을 이기기 때문에 인격적이 되고 탐욕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타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이 탐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탐욕을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네요. 돈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저도 돈이 좋으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존재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과 사용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할 줄 알면 돈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돈 사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늘 비극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돈이 가장 큰 탐욕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물질들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역대상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헌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세요? 혹시 헌금 얘기하고 오늘 또 한샘 치고 헌금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리지 않으세요?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들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면서 아이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아까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헌금하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내 축복이 보여지세요. 저는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지갑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들이 헌금을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한샘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돈이 얼마가 거쳤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요. 또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 모든 부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일반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감사를 해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목회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4대 보험 다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고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교회의 개인적인 소유나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드려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백하고 깨끗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헌금하기 참 힘든 것은 이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11조 요즘 논란이 많아요. 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11조는 돈의 액수나 헌금에 대한 하라 말하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의 1조를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9을 내가 쓰는 겁니까?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번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11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계속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9을 쓰라고 허락해 주셨고 10의 1조만 내라고 하셨다면 11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 소유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십일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금과 회식의 십일조 포함해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자기 수입의 23%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탐욕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잘 쓰느냐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신앙적으로 고백되고 올바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적인 제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삶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물질. 왜?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월급을 받고 제 아내가 살림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애들 양육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월급 이외에 벌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 고향에서는 잘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제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소위 특급 강사예요. 저는 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제가 뭐 설교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꽤 많은 수입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강사료도 받습니다. 제가 책을 꽤 많이 썼습니다. 인세도 받습니다. 저에게는 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 돈도 꽤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되는 건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참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동안 제가 외부에서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돈들을 제가 모으거나 내 걸로 쓰지 아니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방송에도 나가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이것이 제가 어떤 올바른 기준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 혼자의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 시절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작은 월급 가운데서 군인 공제로 그 월급을 띄면서 제가 진짜 돈을 못 쓰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그냥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다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 주례를 하는데 진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수입이 커요. 그런데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혼 주례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확 줄였어요. 일주일에 딱 하나, first come, first service.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다섯 번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주례비 저 줄 때 많이 주세요. 왜? 저에게 주는 주례비는 제가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비 주세요. 괜찮아요. 다 선한 데 쓰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제일 고민됐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들 하나 유학을 보내는 게 제 월급 가지고는 힘듭니다. 생활하면서 안 돼요. 그때 제가 제일 고민됐던 건 장로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했던 거죠.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제 월급으로 아들 이렇게 유학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부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거 다 헌금하지 말고 이렇게 모았다가 필요한 데 쓰세요. 근데 문제는
필요한 만큼 모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필요한 만큼 모으려고 하니까 이 필요함에 대한 기준이 점점 달라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만 제가 어쨌든 지금 하던 식으로 다 헌금을 할 테니 우리 아이 학비만 교회에서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미 유학을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는가? 교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를 받아가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모아놓고 쓰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으기 시작하면 그 탐욕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궁핍하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살 수 있을 만큼 월급도 주고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주례비를 갖지 말고 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돈과 탐욕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가 어떤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욕망, 탐욕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권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들이 점점 탐욕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훈련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십일조를 잘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헌금이 많아지면 뭘 할까요?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불행한 것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도 받고 외부 회개 감사도 받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이 욕망에, 탐욕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들이 감사를 고백하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세요?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막 화가 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 힘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물질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쓸 수 있을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욕망,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